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어제 부활절을 보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더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슬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등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열한 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이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 모두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되고 그 말씀이 심령에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시려 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떠올릴 때 믿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활동하신 그 이스라엘 땅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보고 믿어야죠. 그런데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극소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이 의심되고 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고 만져지는 증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호흡이 불안정하고 눈에 초점이 없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빨리 어머니에게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아버지를 모시라고 그렇게 아주 다급한 전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도 불이 나게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막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너무나 위급한 순간이고 당황되는 순간이고 가슴이 뛰고 이 진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면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올해의 말씀을 뽑는 그 앱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죠. 그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그 말씀을 클릭했어요. 그때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받고 급하게 시동을 켜서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셨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슬픔이 마음가운데 찾아오려고 할 때 아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빈소를 지키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요한과 같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체가 저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이 믿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지. 육신을 볼 수 없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 몸을 볼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게 믿는 것처럼 아버지가 천국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계시지. 늘 성도들에게 전하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 제가 정말 믿어지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붙잡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참된 진리로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걸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여졌다라고 말씀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 예루살렘의 열한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부활의 몸을 입어 나타나십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주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해야 하고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고 있어요.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그 주님이 무덤의 시신으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시다.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라는 말씀 외에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내가 보는 방식, 나의 풀이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품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이죠. 또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전라도 광주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 코로나 때 긴 어떤 장거리 장례가 있을 때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장거리 장례를 가는 일이 요즘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에 목사님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한 가족도 믿는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굳고 또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도 굉장히 많이 고속도로에 밀렸습니다. 거의 한 9시간 정도 왕복 거리로 그 전라도 광주를 다녀왔는데 정말 그 장례식장에 정말 척박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제사 음식이 차려져 있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근심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동생 두 분과 어머니 그 가족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준비한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막내 여동생과 어머님은 중간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여동생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고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두 영혼의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이 심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제 심령 안에 엄청난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했습니다. 갈 길은, 오는 길은 너무 멀었지만 우리 장례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지역장님,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그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아무 소망 없는, 향내 가득한 그 빈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주님이 이 먼 거리로 부르셨구나. 먼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합니다.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날마다 부활절로, 어제 부활절 하루로 지낸 것이 끝이 아니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천사들이 빈 무덤에 찾아와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를,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분명한 믿음의 증거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상황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무나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보여지고 만져지는 증거로 확인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말씀으로 진리를 삼고 결론을 삼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야 할 길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믿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시고 나타내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진리로 결론 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31절과 32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심령 안에 뜨거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려진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을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둔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 것 같은 지날 것 같은 어두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물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비추어져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 그 감격으로, 주님이 우리의 성령 되신 감격으로 오늘도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춰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써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제 4월 한 달간 교회 전체가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놀라운 구원의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통로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교회 전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전달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구원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증인된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